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 승부로 좀처럼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양 후보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디지털 카드가 출시되었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대선 후보인지 세일즈맨인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출시한 카드는 아메리카 퍼스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50장의 새로운 트레이딩 카드로 트럼프가 춤추는 모습이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을 담고 있습니다. 15장 이상 구매하게 되면 디지털 카드와 같은 모습의 실물 카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물 카드에는 대통령 토론회에서 입었던 더 너가웃 슈트의 실제 조각이 포함되어 있고 실물 카드 중 5장에는 무작위로 서명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디지털 카드 75장을 구매하면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있는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갈라 디너에 초대한다고도 합니다.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는 한 장에 $99로 출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홍보에서 본인을 크립토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줬다며 그 별명에 만족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 속의 한 조각을 수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진정한 수집가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며 가족이나 자녀, 손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홍보 영상을 마쳤습니다. 가치를 떠나 트럼프 지지자라면 기념 삼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고 임기 중 많은 업적을 남긴다면 실물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질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하나 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주자인 본인의 대선 홍보와 대선 자금 모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국내외 뉴스는 물론 이슈들의 관심을 갖고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 010-7977-5498번 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 원짜리 혹은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의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사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